안녕하세요. 템플톤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업황보다는 개별주 주로 움직임이 보이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좀 떨어졌다가 다시 계속 막판에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역시 오늘도 올라가서 신고가를 냈습니다. 지금 1,032를 최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멋진 모습이 가는 게 아닌가. 천스닥이 이제 안정적으로 가는 모습. 오늘은 29일 날이었는데요. 보통 외인들이 매수와 개인과 외인이 매수하고 기관이 매도하는 이런 장을 보였는데, 오늘 은행이 상당히 많이 매수, 기타 법인하고 사모펀드에서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네요. 자, 이것은 사모펀드가 의외로 상당히 많이 리밸런싱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지수는 그래서 떨어졌는데요. 외국인이 오래간만에 쌍끌이 매수했어도 기가 개인하고, 자, 종목은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잘 가고 있어서 종목들이 상당히 또 급등 나가는 경우도 있고 신고가 내는 종목, 좋은 종목 신고가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은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나. 자, 그래서 종목들을 한번 보고요. 업황적으로 가는 그 업종 사이클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개별주 위주로 모습을 많이 보였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또 우리가 이제 사가지고 들고 가서 아주 맛있게 지금 오늘 상을 나갔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지 못한 상황에서 매수해서 들고 갔더니 역시 멋지게 상한가를 진입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또 게임에서도 펄어비스가 강하게 나갔지만 더더욱 우리가 갖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가 신규 종목, 신규 게임을 갖다 출시한다는 이유 하나로 강력하게 오늘 전고점을 돌파하고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요. 이런 것들이 그 개별 종목에 대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는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요. 요니퀸 씨가 역시 신고가를 내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멋진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투자하면서 무슨 종목을 갖고 와야 될지, 반도체가 그 전에 한번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무료 방송에서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반도체를 한번 정리를 하고 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런 게임주도 철강 종목하고 또 5G 장비주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철강 종목도 조정을 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 선재 같은 경우는 오늘도 저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종목을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오늘은 그나마 이 오스템 임플란트 치과 종목들이 상당히 그래도 강세를 꾸준히 상승해서 상당히 많이 수익을 줬는 이런 상황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급등 나가는 종목으로 우리가 이제 두 개를 흥국이하고 그다음에 뭐야 그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 그다음에 펄어비스 그다음에 오늘 또 하나 강하게 나온 것이 PGA전자인데요. 이렇게 지금 수익이 상당히 크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상당히 그럴듯하죠. 예, 주식이. 자, 그래서 그나마도 이제 배 종목에서는 한국조선해양은 쉬었고요. 한국 미포조선이 현대 미포조선이 반등을 하면서 뭔가가 추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꾸준히 들고 가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는 전략을 가는 것은 상당히 좋다. 이렇게 추세 전환하면서 나가는 모습이 보여서 상당히 이쁩니다. 이렇게 들고 가야 여러분의 계좌가 당연히 수익이 커질 것이고 그런
그 가능성이 높. 이번 삼성전자는 그 영업이익이 50조? 50조를 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지금 그러면 지금 뭐 반도체 장이 끝났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반도체 끝난 거 아니다. 그러면 진짜 반도체 끝나지 않았는지는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반도체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랬는데 그래서 반도체가 끝났다고 한번 볼까요? 지금 미국장의 반도체의 지수를 보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지면 지금 역사적 고점을 넘었잖아요. 근데 차트를 보고 지금 뭐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쌍바닥 나왔다 그래서 아 끝났다. 그죠? 끝났다. 그죠? 경기가 좋아지는데 이게 업황을 봤을 때는 끝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봤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반도체가 시장을 상승하면서 더큰 수익으로 줄수 있는 거 이렇게 보면 역시 반도체 시장이 더 강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반도체 시장이 끝났다고 해서 팔아버리면 그죠? 네, 이것은 뭔가 잘못된 투자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제가 반도체에도 오늘도 원익 QNC도 나갔고 또 그다음에 팹리스 기업 쪽으로 진출하겠다고 그래서 발표한 것이 하이텍이죠. 하이텍.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하이텍이 이제 발주를 하고 다시 새로운 그 팹리스 기업으로 파운드리 사업만 팔라놓고 파운드리 사업만 했었는데 이제 새롭게 이것이 갈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그동안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실제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오늘도 그 많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나 그 소부장이 지금 수출 규제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그 어떻게 보면 그 일본의 의존도를 낮췄다. 그래서 이것이 뭐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었던 것이 폴리이미드 생산하는 이제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대량 생산 구조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또 폴리이미드에 한발더 앞서서 이 도인시스가 삼성전자에 납품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하면서 그 초박형 윈도우 UTG를 개발함으로써 0.6mm 접을 수 0.1mm 이하의 투과율이 높은 윈도우를 개발함으로써 오히려 폴더블 폰의 새로운 기술을 열었다. 그죠? 그다음에 스크래치도 약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라믹 비드를 생산하는 세노텍도 역시 삼성 적층 세라믹 구조가 일본에서 이제 모범 사례로다가 일본을 뛰어넘는 이런 기술을 또 개발한 거요. 또 캠트로스는 고급 도장 제조 공정 기술을 국산화하는데 또 앞서서 이렇게 끊임없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국산화하는 데 앞장서고 특허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기술하면서 일본이 오히려 우리나라한테 오히려 수출 규제라므로써 우리 중소형 기업들이 수출 규제와 코로나19 풍파로 불어닥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다 이렇게 많이 그 국산화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또 특허도 많이 출연함으로써 상당히 긍정적으로 가고 있다. 원익 IPS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장비, 장비를 개발하면서 이게 미세 공정용 화학 기상 증착법,
또 원자층 증착포 장비 기술 자립화에 앞장섬으로서 지난번에도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런 반도체 웨이퍼 반송 장치인 라온테크 히터 기업인 또 미코 이렇게 함께 국산화 추진에 앞장서고 있어서 상당히 어니와 이패스도 이름으로써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새로운 아마 국산화율에 대한 전기를 마련했다. 오히려 일본의 전량 의존했던 것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자립화 단계로 가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하고 완전히 지금 벽을 쌓기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우간 우리나라를 폭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본의 규제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사실, 또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그것이 가고 있어서 일본 기업들이 오히려 굉장히 타격을 본 스텔라 케미퍼 같은 애칭가스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받죠. 이런 그래서 수출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일본 기업이 굉장히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그로 인해서 기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이 지금 3년이 지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를 규제했던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정책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국산화에 상당히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은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 장비라든지 전공정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반대 소부장에 관련된 기업을 매수하게 되면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예. 삼성전자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돈을 벌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대형주로 삼성전자에 23조가 들어가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지금 별로 벌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기업들을 사면 여러분의 수익은 더 커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뭐 끊임없이 이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그것을 생각 안 하고 삼성전자에만 올인하고 있다면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실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자, 오늘은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로다가 뭐 지금 이렇게 뭐 실리콘을 만드는 원익 QNC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월덱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갈 건지 아까 반도체가 무너지려 그러면 최소한도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완전히 폭망해야 될 거고 시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석유화학에서도 지금 많은 외국계에서 지난번에 이제 하나대투하고 다툼 선거에서 외국계 리포트가 에틸렌에 대한 공급 과잉으로 일단 석유화학이 상당히 2분기부터 실적이 부진할 거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금호석유라든지 그다음에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효성 TNC라든지 하나솔루션 이런 거다 실적이 좋게 어닝 서프라이즈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기업들이 실적이 부진한 것처럼 발표하고 공매도 치는 이런 어거지 같은 일들을 벌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어떤 종목을 들고 특히나 뭐 효성 TNC는 지금 오늘 뭐 거의 90만 원이 갔죠. 네, 제가 방송 나가서 50만 원대 얘기했는데 지금 89만 6천 원이니까 100만 원은 무난히 가지 않으니까 추세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서 이런 것을 흔들리지 않고 갖고 갔을 때 수익이 더 커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이 라텍스가 계속해서 인기를 끌면서 중국부터 시작해서 인기를 끌면서 아마 100만 원의 값어치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50만 원대 방송 나가서 얘기했던 건데요. 어쨌든 이렇게 들고 감으로써 여러분의 수익은 점점 커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짧게나마 이렇게 가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을 뭘 사서 가야 되는지, 추세가 이렇게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엄청난 추세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석유화학도 마찬가지고 추세가 살아 있다면 여러분은 함부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자, 오늘은 컨디션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까지 가볍게 하고요. 내일은 쉬고요. 모레는 다시 무료 방송이 있으니까 무료 방송 때 여러분들과 같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또 갖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모두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제대로 간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날로 커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요. 시장은 아직도 강한 상승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믿고 중소형주 장세에 강한 상승가는 실적 개선주를 들고 간다면 여러분의 수익은 더 커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이랍니다. 감사합니다.